이런 애들이 약간 인생 조졌다고 하죠. 일단 그 생활화 된 거예요. 입에서 이게 생활화가 됐어요. 패드립이 생활화 된 거예요. 진짜 끼리끼리 아 진짜 여러분들 아셔야 돼. 친구 잘 사귀어야 됩니다. 진짜로 내 채널에 구독하라. 많이 오래된 영상이라. 아 이거 아, 볼까? 북미에서 만난 국가만 아신 PC방 다인큐. 이메 뭐해 이 XXX년아. 와 진짜 초딩이야. 야 진짜 초딩이야. 야 진짜 초딩이야. 생각돼? 개 XXX. 울지마. 지금 싸우고 있을 것 같은데? 싸우고 있어. 박혀 그냥. 몇 살이냐? 심연이 몇 살이 번호까봐 전화 걸어줄 게 ᄉ 잖아 심연 번호까봐 심연 살 까? 고딩들이에요. 전화번호부에 아무도 없어서 번호 달라한다고? 말투 목소리만 들어도 알아요. 까봐 ᄉ 마 이게 뭐지? 야 이리 와 그래서 하기요. 아니 누가 봐도 심연이가 못하는데 그렇지 않아요? 장애인 비하 패드리. 누가 맨날 우리 둘이 맨날 우리 소리 나. 다 와 내가 진짜 저 진짜 이런 거 못 참거든요. PC방에서 이런 새끼들 패드립 치고 마이크 키고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있다? 바로 그냥 뒤에 가가지고 뒤통수를 못 때려요. 네. 저도 쫄보기 때문에 요즘 애들 무섭습니다. 이런 애들이 약간 인생 조졌다고 하죠. 일단 그 생활화 된 거예요. 입에서 이게 생활화가 됐어요. 패드립이 생활화 된 거예요. 진짜 불쌍한 거죠. 그러니까 그냥 솔직히 이 정도면 고속감이거든요. 사진 너무 X야. 김혜야 게임 왜 하냐. 내가 와서 포탑 깔고 있는 거 봐. 개웃겨 우리 X야. 나가 진짜 X야. 그래 너무 역겹다 진짜로. 나가 X야. 여기 있어. 나가 그냥 X야. 번호가 노출됐는데? 한번 전화해볼까? 제가 뭐 깐 거 아닙니다. 쥐가 갑자기 쳤어요. 예, 난 영상 보고 있는데? 뭐 어떡합니까 여러분. 예, 일단 뭐 좀 더 보도록 할게요. 걸어봐 X야. 야 영상처럼 걸어봐 개 X. 나 시민아 빨리 전화 빨리 빼라고 이야. 아 빼야 돼. 빼야 돼. 어디 살아? 나가. 안 나가냐? 이 새끼 한마디 하고 나가려고. 아니 어디 사냐고. 야 시민아. 진짜 끼리끼리 아 진짜 여러분들 아셔야 돼. 친구 잘 사귀어야 됩니다. 진짜로 이거는 좀 심각해요. 진짜로 이런 거는 이렇게 타인 한 명 잡아가지고 이렇게 욕하고 비하하고 이거를 이제 즐기는 애들인데 지금 범죄자인데 이거는. 일단 카카오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 씨 성인 같은데?
처음 본 얼굴인데 야 이 목소리랑 정말 잘 어울린다라는 느낌 알죠? 딱 그 얼굴이에요. 근데 아닐 수도 있어. 야 근데 좀 심합니다. 어찌됐든 나는 진짜 라떼 하기 싫은데 라떼는 진짜 뚜들 맞으면서 컸어요. 쌤들한테도 숙제 안 해왔다고 씨 어? 구레나루 잡혀가지고 막 뜯기고 막 어? 그냥 쌤들한테 대들지도 못하고 학교에서 욕 어? 복도에서 막 애들이랑 떠들다가 욕 한번 잘못하면 쌤한테 걸리면은 일로와 해가지고 구레나루 잡혀 이러면서 살았다고. 나는 때리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. 여러분들 존경은 공포에서 나와요. 내가 요즘 그래 느끼는 게 그래. 내가 PC방 자주 가진 않은데 가잖아요? 진짜 좀 심해요. 막 고등학생들도 그렇고 진짜 막 나 PC방 가면 어땠는지 알아요? 카스 좀비보드 나와가지고 막 그거 하고 소리 한번 무서워가지고 소리 아! 지르면 막 형이 조용해라 죄송합니다 좀만 떠들면 형이 막 야 조용해라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었다고. 예. 요즘은 그런 게 없다니까 진짜로. 가잖아요? 동서남북에서 패드립이 들려요 진짜로. 진짜 맞아야 돼요 진짜로. 진짜로 맞아야 돼요. 물론 이제 학교에서 막 때리는 거 이게 이제 옳다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뭔가 하나를 규제를 풀어주면은 또 너무 과해서 날뛰고 그걸 또 규제시키면은 또 반대쪽이 날뜁니다. 원래 그래요. 옛날부터 그랬어요. 너무 학생 체벌이 심각할 수준으로 막 애들이 병원 실려가 어디 뼈 부러져가지고 병원 실려갈 정도 두드려 맞고 그러니까 체벌 금지하고 나니까 어때 애들이 막 이제 오히려 쌤한테 막 욕하고 쌤을 때리고 막 상황이 역전된다. 그러니까는 저런 애들끼리 모여다니면서 나이 20살 처먹고도 뭐 이거는 재판 내릴 것도 없습니다. 아주 악질 유저들이에요. 아유 진짜 씨 아유 씨 쓰레기 같은 놈들 진짜 잘하는 거 하나도 없으면서 얘네들이 문제라니까. 아 진짜 정신 피폐해질 것 같아 진짜로. 디바 빼자 디바 좀 빼자. 와 씨 천사입니까? 여러분들 천사입니다. 잘 대해주세요. 아주 착한 유저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시시미 채널 발전에 큰 기여를 하지.